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요즘 낚시객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삼척과 통영 인근 갯바위에서도 위와 같은 사고가 있었는데요. 너울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강하게 유입되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해안은 일요일까지 너울이 전망되니까요. 해당 해역으로 출조 나가시는 분들은 구명조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 보시면 풍랑특보가 해제되면서 지수도 많이 회복했습니다. 매우 좋음에서 보통까지 낚시하기 좋은 날이 예상됩니다. 서해안으로 출조 계획하신 분들이 부럽기만 합니다. 초록빛의 향연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결은 0.5m 이내로 높지 않습니다. 다만 국화도는 바람이 초속 약 9m로 다소 강한 편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은 서해안보다 해왕이 더 좋네요. 온통 매우 좋음 들어왔습니다. 일요일은 7물대식으로 조금이 되겠으니 참고하시고요. 원하는 대상어종에 맞춰 나가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동해안은 강풍 부는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후포는 초속 12m가 되겠고 아야진항은 초속 약 18m가 되겠습니다. 아야진항은 좋음지수 들어왔지만 바람의 세기는 태풍급으로 강하게 불겠으니 출조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연안도 출조에 파란불 들어왔네요. 전 포인트 물결 잔잔하고 바람도 초속 5m 이내로 가볍게 불겠습니다. 바다는 소조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돔류를 낚는 건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약한 조류에도 좋은 활성을 보이는 어종을 노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